그레고리오 형제님, 스텔라 자매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주님의 가오가 함께 하시길.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매주 힘들진 않으십니까? 그렇군요. 의외입니다. 이런 일에 선뜻 나서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대단해요. 그쪽도 배준혁 씨.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왜 내가 방을 놔두고 접견실을 쓰는지 아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느껴지는 긴장감. 난 그게 마음에 들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 방에 돌아가면 나도 한낱 꼬부랑 늙은이일 뿐이거든.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쪽 장학생들이 수사팀에 들어갔어. 오늘 배속됐겠지? 연락받았습니다. 근태. 말씀하십시오. 요즘 자네 밑에 있는 친구가
우릴 쑤시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권현석 경감. 내가 자네를 잘 봐주려고 해도 다른 쪽이 쑤시고 다니면 곤란해. 말했을 거야. 내 것에 손대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각별한 사이인가? 부하 직원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에게 맡겨두지. 말한 대로 잘 조율해보게. 알겠습니다. 좋은 자세야, 근태. 이유는 묻지 말고 따르게. 깃발을 든 사람을 쫓아.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을.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제인이, 오늘은 근태와 한잔 해야겠어. 가장 좋은 걸로 하나 가져와.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딴 데서 만나자 그래? 정재야, 진정해라. 광고해가며 만날 상황은 아니잖아. 에이, 나도 짬이 있지.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먹여가며 불러. 섭섭했다면 미안해. 상황이 긴급하잖아. 혹시 전에 말했던 건 조사해봤어? 경감님께서 내 안부엔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꺼내줘. 안 되지? 아니, 못하겠나?
그리고 이제 난 말하자면 내근직이라고. 무게도 좀 나가시는 인물이 됐어. 똥개처럼 부른다고 바로 튀어나오던 시절은 쫄따구였을 때지. 차라리 정은창일 불러. 거긴 아직 빨빨거리고 잘 다니니까. 말하자면 현장직이지. 그쪽이도 움직이기 편할 거야. 정재야, 왜 갑자기? 그래, 전에는 집에도 끌고 갔었다며? 나는 길바닥에서 만나고 걔는 집에서 만나는 거야? 왜 같은 경찰은 찬밥 먹이고 그 깡패 새끼는 더운 밥 먹여? 그건... 아, 됐어! 사정 알아봐야 뭐가 달라져? 지금으로서는 알려줄 만한 게 없어. 일 생기면 정은창일 통해 전달할게. 그럼 충사! 수고하시오, 경감나리. 주경사! 주정재! 구면이겠지. 인사하게. 내 딸 지연이야. 이리 와서 앉아. 근태. 자네는 우수한 물건이야. 착실하게 내 일을 처리하고 있지. 나는 내 눈을 확신해. 적기에 투자한 거라고. 내 것에 손대지 않을 사람이란 확신이 있지. 과찬이십니다.
두 사람 궁금하겠지?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입니까? 이 아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니? 근데 완전히 백석의 사람이 되게. 내 표정들이 재밌군. 술이 비었어. 제인이 하나 더 가져와. 수아비를 세워놓은 기분이구만. 그때 뻣뻣하던 게 이걸 믿고 그런 거였어. 아예 주둥이를 붙잡고 엿을 처먹이겠다는 건데. 예정이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이쪽에서도 근사한 예물을 하나 준비해야겠어. 나도 참, 이벤트를 아는 남자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진 형님? 뭐 이런 데 찌그러져 있어? 휴게실이잖아. 쉬라고 있는 데라고. 너야말로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이 몸은 저 공사 다 망하셔서 말이다. 한동안 잠잠하네. 촬영장도 몸이 닳았어. 뭐 없냐고 계속 독촉이야. 건수가 있어야 넘겨주지. 요즘 여기저기 레이더 돌리던데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아 요즘 영 조용하잖아. 돌아가는 상황 파악하려는 거겠지. 그런가? 요즘은 거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너 말이야, 이젠 아예 촬영장 스텝으로 마음 굳힌 거야? 뭐?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 뭘 꼬나봐, 친구롭게. 현석이가 뜨뜻한 밥 한 끼라도 사먹였나 보지? 사냥개가 이제 애완견이 되시겠다고?
시비 걸지 마라. 사실을 말했는데 시비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래, 그렇다고 치자. 사료 맛을 봤거든. 왜? 안 되는 거야? 오호, 소처럼 일하는 나한테는 왜 여물을 안 주시나 몰라? 그게 정말이야? 그래, 다 사실이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백석그룹의 사위가 된다고? 회장님이 날짜를 서두르시더군. 현석이, 결혼은 언제 하냐고 재촉하던 건 너였잖아. 아, 그건 전에 홍... 전에 성진업한 놈들이 나타난 것도 그렇고 거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나도 다 조사해보고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거야. 국장님이 빠지시고 우리 팀의 발언권이 약해진 거 너도 알겠지? 이런 때 백석을 등에 업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아니! 이상해! 이런 건 이상하다고! 결혼을 생각한다면 상대가 마음에 든다든가 이런 얘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발언권이 세지니 많이 그런 말 하던 사람이었어? 사람은 변해.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성장하지. 그런 건 성장이 아니야. 변질되는 거라고! 현석이, 날 못 믿는 거야? 변질된 건 없어. 난 널 구했을 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야. 그냥 상황을 더 넓게 보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그래, 난 큰 그림을 보면서 가고 있어. 큰 그림? 형이 보는 그림이 뭔지 난 전혀 모르겠어. 정신병원 백석그룹 선택했어. 얼굴이 영 안 좋은데요. 무슨 일입니까? 경감님,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어딜 갔다 오는 거지? 아, 이 경사님께 감시 스팟을 알려드렸습니다. 촘촘하더군요. 앞으로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도 안내 끝났습니다. 그래, 모두 수고했어. 배준혁 경장은? 여기 있습니다. 배 형사, 무슨 일이야?
경감님, 잠시 이쪽으로. 방금 전에 들어온 팩스입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누가 이런 걸... 이걸 본 사람은? 병사! 보자마자 가져왔으니 일단은 저뿐입니다. 하지만 여기만 보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신납니까? 곧 알게 될 거야. 명문이야. 소시적의 문학 소년이었던 보람이 있어. 뭐야, 왜 그런 얼굴이야? 내가 문학 소년이었다는 게 안 믿기냐? 아, 솔직히 믿기지 않는데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겠어? 소시적엔 백일장에서 금상도 탔다고. 언제요? 언젠데요? 국민학교 때다. 왜? 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참은 참. 어쨌든 정체를 감추고 한방 매기는 데까지는 했어. 이제 저쪽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고. 형님, 부르셨습니까? 전에 말한 건 찾아냈냐? 네, 공훈이 소재 파악했습니다. 좋아, 필요한 건 다 모였어. 남의 잔치 똥물 한번 뿌려보자고. 와! 네, 권현석 경감이 장산병원 쪽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백석과 김성식이 접촉했던 건도 조사 중입니다. 하성철 국장님 쪽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쪽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정보를 얻어가진 못했을 겁니다. 이대로는 회장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권경감을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보라고? 내가 현석이를? 이러다 뭐라도 찾아내면... 나더러 현석이를 손보라고? 개인 의견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 닥쳐! 나도 상황은 알고 있어. 다음 행동은 내가 결정한다. 장기말이면 장기말답게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우선 조사 자료 쪽은 더 세밀하게 손봐두겠습니다. 하성철 국장님 쪽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모두 꺼져!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걸 좀 봐. 근태형, 혹시 어떤 놈인지 지피는 데가 있어? 이런 음해를 한 놈, 짐작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쪽이 약보인 모양이구나. 현석이, 유포자를 찾아내. 울산에서 온 미친 개의 소행이겠지. 천지분간 못하고 물어뜯으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는 물지 못하게 턱을 뽑아놔야겠군.
봉상 끝났습니다. 오늘은 늦으셨군요.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항상 여기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제 일이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아니에요. 저한텐 이게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날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관련 건 아닙니다. 화낼 줄 아는 분이셨네요. 오히려 좋아요. 자, 기다리실 거죠? 홍은희 씨, 얼마 전에 무례한들이 찾아와 폐를 끼쳤을 겁니다. 비록 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깜짝 놀랄 일을 당한 점에 대해서는 위로를 건네고 싶군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보낸 거 아닌가요? 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난 홍은희 씨 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쪽을 직접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둘러서 멀리 도망치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군요. 돈이 모자라다면 한동안 모자람 없게 채워줄 겁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멍난 장독대처럼 모든 걸 흘려버리죠. 그럼 버리고 가면 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은이 씨와 그... 지방이든 외국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동생을 찾아가는 것도 좋겠군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진 듯 사는 겁니다. 다시 고개를 내밀면 내 호의도 사라지고 말 테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전 남자친구나 아이 아버지를 아느냐고 물으면 적인 여성답게 이해가 빠르군요. 혹시라도 무식하게 굴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그다지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죠. 여자와 아이는 이런 바닥에 있으면 못 씁니다. 여긴 전쟁터니까요. 스폰서.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 선택했잖아. 집중해야지.
분명하셨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게 뭔 일이래? 승진 인사 공고해요. 그래? 아니, 우리 팀에도 관련자가 있어? 넌 한글도 못 읽냐? 어? 이 뒤통수는 제 거거든요? 제일 위를 봐. 박근태 경무관님도 대상자야. 오! 이제 팀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네? 하성철 국장님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된 모양이군. 우와! 배용사도 승진인데? 뭐라고요? 배준혁 경장이 경사로? 뭐 잘 보인 거라도 있나? 경사님, 이제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와, 인품이 남다르셔. 승진할 만하네. 축하해. 난 언제 경사다냐? 잘 부탁하지, 배경사. 경사 달고 경장 애들이랑 놀면 격떨어진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날짜를 서두르시더군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